오늘은 상반기도 중국어 자, 구복막도의 발단 부분과 전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단 부분은요, 송씨 가문이 몰락하고 그 다음에 그 송씨 가문의 노비였던 막동이 도망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전개 부분은 송생과 막동이 만납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막동, 즉 노비죠? 옛날 노비 막동의 도움으로 부를 얻은 송생을 다루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말릴 뻔했다. 이 한문 단편소설, 이 작품은요, 청구야담이라고 하는 작품집에 실린 소설입니다. 자, 이걸 소설이라고 할까? 야담이라고 했으니까 야담이라고 봐야죠. 자, 송반궁도우구복이라고 하는 이름은 양반 송씨가 가난을 못 이겨 고을 원님으로 지내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오래전에 집을 나간 노비를 만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구복 막동인데 막동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는 뭐야? 옛날 하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작품은 조선 후기 민중의식의 성장과 경제의 발달로 인해 신분 제도가 동요를 이루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자, 추노담. 예전에 드라마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도망간 노비를 쫓아서 잡는 걸 우리가 추노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을 추노꾼 그런 이야기를 추노담이라고 합니다. 이 추노담의 서사 구조를 띠고 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청구야담이라는 책이 19세기 중반에 편찬된 야담집이라는 점을 볼 때 이 이야기는 당시 널리 구전되던 이야기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족인 여기서 사족이라고 하는 것은 양반족 그러니까 양반 가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송씨 가문이 오랫동안 과한이 끊어져 과한이 뭔데 그랬더니 아 과거에 급제한 벼슬아치 이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없어 공부 안 했나 보네 집안이 종가와 함께 지차집들도 여기서 종가는 종가집 마다들을 얘기하고요. 지차라고 하는 것은 마지 이외의 자식들 그러니까 둘째부터가 되겠네요. 거의 몰락하고 말았다. 자, 과거에 급제한 벼슬아치가 끊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벼슬자리가 얼마 안 되는 거지 한정되어 있는 거야. 조선 후기 양반의 수가 증가하면서 벼슬에 오르지 못한 양반들이 몰락하게 하는 그런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거나 간에 청상의 과부와 청상과부죠? 청상과부가 뭡니까? 젊어서 남편을 잃은 여자가 되겠죠. 혈혈단신의 어린아들이 쓸쓸히 살아갔다. 막동이라는 젊은 종이, 자, 인물 나오네요. 그죠? 야, 여기 중심인물일 거야. 자, 가간사를 주관하여, 가간사 집안일을 주관하여 호주의 일을 하다시피 했대. 그러니까 이 막동이라고 하는 종이 다 한 거네, 집안일을. 그죠? 마치 그 집안의 가장처럼. 호주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의 일을 책임지고 맡은 사람, 즉 가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막동이도 어두운 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즉 이슥한 밤에 보고 듣는 사람이 없거나 알 사람이 없는 사이에 도망해 버려서 온 집안이 혀를 차고 한숨을 내쉬었지만 자취를 찾을 길이 묘연하다는 것은 아득하고 멀어서 눈이 아물아물하다 또는 기억이 알쏭달쏭하다 또는 소식이나 행방 따위를 알 길이 없다. 자, 여기서는 아무래도 요 3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발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씨 가문의 몰락과 노비 막동이 도망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전개 부분으로 가볼까요? 전개 부분 갑시다. 이러고로 3, 4년이 흘렀다. 시간의 경과. 송씨의 어린아들 송생이 또 다른 주인공이죠. 송생 나왔네요. 그 사이에 장성을 하였는데 빈궁 가난이 더욱 심하여 견디기가 어려웠다.
자,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했다는 거야. 즉, 무슨 소리냐면 양반이라는 신분이 경제적 능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야. 조선 전기라든가 중기 때만 해도 양반이 가난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해? 가난하잖아. 그 가난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단 말이야. 이건 어찌 본다면 조선 후기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생은 부득이 친히 아는 강원도의 어느 원님에게 의탁해 볼까 하고 양반인데 명색이 양반인데 아 요건 좀 그렇다 면이 안 쓴다 그래도 나는 할 수밖에 없어. 자, 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송생의 캐릭터가 나와요. 그 캐릭터는 체면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체면이 뭐가 중요해? 현실적이어야지. 그래서 현실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인물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인물이라면 자기가 노동을 하겠죠. 근데 얘는 노동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수동적이에요. 길이 고성골에 접어들어 나는 저물고 주막은 멀었다. 인가를 찾아 산마루를 넘어가니 산밑으로 수많은 집이 정연하여 기와지붕이 물결치듯 연하였고 산수가 수려한 곳에 정자며 누대가 서 있었다. 오, 여기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볼땐 뭐야? 그렇지,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된 동네네. 먹고 살 만한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동네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여기까지의 장면은 빈궁한 살림을 의탁하려고 길을 나선 송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마을로 내려가 알아보니 동네에서 유력한 사람? 그렇지. 세력이라든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최승지댁이라고 하였다. 아, 또 다른 인물이 나왔네요. 계속 인물이 계속 나와. 발단 전개니까 아무래도 인물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겠죠. 송생은 그 대문을 찾아가서 뵙기를 청했다. 한 소년이,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어린 종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생을 영접했다. 방에 앉자마자 하인이 최승지의 말을 전하기를 마침 무료하여 심심하여 심회를 풀 곳이 없었어. 심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 뭐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뭐 아유 답답해. 뭐 심심한 거 없나?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손님과 이야기나 나누었으면 한다고 여쭈라고 하십니다. 송생이 하인을 따라 들어갔다. 넓은 이마에 턱이 풍부하고 눈이 빛나는 오, 외양묘사죠.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게 평범한 사람은 아닌데 싶어요. 나름대로 어떤 기품이 있는 사람 정도예요. 노인이었다. 주인이 송생을 대하여 예를 표하는 거동이 이번에는 행동묘사죠. 행동묘사가 아주 품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네요. 결국은 이 미리 얘기한다면 이 최승지가 막동이에요. 그렇다면 이 막. 막동이라는 신분, 그 신분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신분이 품위를 결정하는 것을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촛불의 불똥을 튀기며 시간을 계속 연장하는 거죠. 야심하도록 밤이 깊도록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주인은 좌우를 물리치고 문을 단단히 단속하더니 잠깐. 좌우를 물리친다는 것은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문을 단단히 단속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성격이 어때? 주도? 면밀한 성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갓을 벗고 송생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기를, 와우,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이게 뭐지? 라고 한다면, 좀 전에 얘기했죠. 이 주인이 노비 막동이라고. 그러니까 막동이가 자신의 옛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신분 질서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청죄를 한다라는 것은 죄를 청하다? 죄에 대해서 벌을 청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는 것이었다. 결국 뭡니까? 요 대목은 성전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와우! 영감께서는 이게 무슨 회개한 짓입니까? 영문을 모르니까. 자, 소인은 대개 옛 종놈 막동이옵니다. 아예 애진 여기 뭐야? 자기의 정체를 까는 거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각오를 했다라고 봐야겠네. 상전에 두태운 은혜를 입고 뭐 도주를 하였으니 첫 번째 죄요. 자, 상전에 두터운 은혜를 입었는데 도주를 했다는 것은 자기 옛날 행위죠. 만임이 홀로 가문을 지키며 수족처럼 대하시는 터에 수족처럼 손과 발처럼 형제나 자식처럼 친히 여기는 거. 성의를 받들지 못하고 아주 저버렸으니 두 번째 죄요. 성을 못 칭한다는 것은 거짓으로 꾸며대다. 이름을 바꾼 거죠. 세상을 속여 외람되게 벼슬까지, 오, 벼슬까지 누렸어? 아, 진짜 성공했네. 세 번째 죄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당시에는 신분을 속여가지고 벼슬에 오르는 일이 있었다. 신분을 사고파는 일이 있었다. 라고 하는 조선 후기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몸이 이미 영달하고서도 소식을 통하지 않아 했으니 네 번째 죄요. 서방님이 이곳에 왕림하심에 감히 항례라고 하는 건 뭐야? 동등하게 교제를 했다. 한마디로 뭐야? 맞먹었다는 거지 뭐. 위아래의 서열을 두지 않았다는 거지. 이것이 다섯 번째 죄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니리까? 서방님이 소인을 꾸중하시고 매질하셔 쌓인 죄의 만에 하나라도 씻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럴까? 그냥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송생은 도리어 송구한 마음에 어찌할 줄을 몰랐다. 와, 이거 무슨 소리야? 아니, 네가 막동이란 말이냐? 너 하고서나 막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송구한 마음을 갖는데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결국 뭐예요? 이 송생도 양반과 하인이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신분 질서에 대해서 강한 무슨 뭐 구속력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최승지가 이어 말하였다. 상전과 종의 의리는 군신간과 조금도 다름이 없지요. 한마디로 기존에 엄격했던 신분제를 얘기해요. 이제 은정이 저버려졌고 채무도 뒤범벅이 되었으니 한마디로 뭡니까? 은정이 저버려졌다는 건 자기가 도망을 갔다는 거고 채무가 뒤범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양반과 그다음에 종과 양반의 신분 관계가 뒤섞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차라리 생을 끊어 이 한을 갚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죽으면 되지. 근데 뒤에 내용은 꼭 죽겠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은 뭐가 있느냐? 솔직히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것은 죄를 청하는 거라기보다는 상대, 누구, 송생의 어떤 호감을 유도하려는 말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일종의 최승지의 노련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송생이 비로소 입을 열었다. 설사 영감의 말씀대로라 하더라도 이제 돌아보건대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거 말해서 무엇할 수 있어? 물은 이미 흘러갔고 구름은 흩어진 셈인걸? 한마디로 뭐야? 더 이상은 막을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막겠느냐?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다. 구태여 끄집어내어서 주객간에 이때 주는 막동이 되겠죠. 객은 송생 자신이겠죠. 피차 거북하게 만들 것이 무엇이 있겠소? 그냥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 나더 나눕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송생의 성격을 알수 있습니다. 그 송생의 성격은 뭐예요? 그렇죠. 세상의 움직임은 막을 수 없다. 현실을 인정하자, 인정하지 말자. 인정하자. 굳이 피차 거북하게 할게또 뭐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변화된 현실에 순응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어떤 무기력한 내지는 무력한 존재로서의 송생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동네의 유력한 승지가 된 막동과 송생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최승지는 송씨 종중 대소가의 안부를 두루두루 묻는 것이었다. 자, 집안에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 그러니까 누구는 어떻게 지내고, 누구는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고. 서로 옛날 이야기를 하며 감회가 새로워 탄식을 금하지 못하였다. 영감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영감은 누굽니까? 그러면 이건 막동이에요, 막동. 즉, 최승지를 얘기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시에도 젊었을 때도 국량이 크셨지만, 일처리 능력이 뛰어나셨지만, 실로 미천한 필부로서 신분이 낮은 보잘것없는 사내로서 어찌 이같이 가문을 일으키셨습니까? 이 신분제 사회인 조선에서 종의 신분을 극복하고 어떻게 성공하였습니까? 뭐 이런 거겠죠. 참으로 경복난진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로 한다면 뭐 3박 4일도 모자라고 한달 동안 얘기할 것이며, 소설로 쓴다면 뭐 대하소설, 대하장편소설 한 20질은 나오지요. 뭐 이런 뜻이에요. 무슨 소리냐고요? 이야기가 길고 길어서 종을 번갈아 드려도 끝이 안날 정도로 할 말이 많지요. 소인이 어려서 종노릇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 상전댁에, 이때 상전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송씨 가문을 얘기하겠죠. 가운이 비색해 집안의 운수가 꽉 막혔어. 흥복할 가망이 없어. 흥복? 부흥할 가망이 없어. 일어날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볼 때부터 주인집은 아 여기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나 봐. 일생도록 춥고 배고픈 나날을 보내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겠네요. 그죠? 그때 대략 계획한 바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냥 배고파서 그냥 막무가내로 도망간 게 아니야. 계획이 있었어. 그래서 창조리 도망했던 것입니다. 급작스럽게 도망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네요. 나름의 포부가 큰 사람이며 상황 판단이 매우 민첩한 사람 아니다. 매우 민첩한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딴의 뜻이 높고 담을 웅대하게 가져서 결단코 남의 종노릇을 하는 천한 신세로 늙지 않으리라고 맹세했지요. 한마디로 어떤 본인 스스로가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는 거야. 그 말은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많다는 거죠. 조선 후기 사회 현실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뭐부터 했냐고? 자, 가짜 최씨 행세를 했대요. 모칭을 한 거죠. 이 최씨 가문은 한다는 양반으로서 당시에는 무후. 무후니까 뭐야? 자식이 없어. 후손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후손 노릇을 했습니다. 처음에 서울에 살면서 돈벌이를 했지요. 돈벌이를 왜? 그래,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지 뭘 해도 해먹을 수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경제적 능력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한 시대였으니까. 수년 사이에 몇천 냥을 모은다면, 와, 이건 또 어떻게 한 거냐? 이게 능력이다, 진짜. 영평으로 낙향을 했습니다. 이때 영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경기도 포천 막걸리가 있는 곳. 그때부터 두문불출하고 집을 나가질 않았어. 문 밖을 나서질 않았어요. 글을 읽으며 조신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학문을 공부했다라기보다는 양반의 행실을 배우고 익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양반인 척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부의 행실이 분명하다는 향리의 평을 얻었고, 이때 사부라는 것은 양반. 양반임이 분명하다는 어떤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얻었고, 재물을 흩어서 빈민들의 환심을 사며 접대를 후하겠고, 그 다음에 부호들의 입을 틀어 막았지요. 자, 요거죠, 요거. 요게 이 몇천 냥의 돈을 가지고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어떤 평가, 내지는 환심을 얻었다라고 보면 돼요. 상당히 꼼꼼하고 상당히 디테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울의 한량 오입쟁이들로부터 말과 노복을 화려하게 꾸며 연락부절, 내왕케 하되, 이게 연락이 부절됐으니까 단절됐다, 연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뒤에 있는 내왕케 하다, 오고 가다 하고 안 맞아요. 그죠? 이거는 연락이 잦아서 부절, 절을 하지 않은 거야.
한마디로 끊어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소식이 끊어지지 아니하여 유명한 분들의 성함을 못 칭하여 고을 사람들이 더욱 신빙하게 만들었지요. 한마디로 누가 우리 집에 왔고 누구 얘기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시골 사람들도 알 만한 사람들.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분명히 양반이 틀림없어. 그냥 양반도 아니야. 대단한 양반이야라고 믿을 수 있게끔 한마디로 근거나 증거로 삼게 하였지요. 다시 4, 5년 후에는 철원으로 이사하였고 거기서도 영평에서처럼 행실을 닦아 철원 사람들로부터 한 고야 동네의 사족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왜 이주를 계속했을까요? 그는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정체가 탄로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때서야 한 무변의 딸을 맞아들여, 이때 무변이라는 건 무관. 무관도 양반은 양반이에요. 제취를 하였지요. 자, 진짜 디테일하죠, 그죠? 신분 상승의 완결감까지 가고 있는 거야, 그지? 결혼까지 했지. 뒤에 자식도 낳았지. 이렇게 치밀하고 집요한 어떤 노력이 있었다. 그 생자 생녀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았지만, 혹 발각이 될까봐 걱정이 돼요. 발각이 된다는 것은 신분이 노출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종이었음이 밝혀지는 것이 걱정이 돼요. 다시 회양으로 이사를 하였고, 얼마 후에는 또 회양에서 여기 고성으로 옮겨온 것이요. 그동안의 어떤 삶을 쭉 요약을 해주고 있네요. 회양 사람들은 철원 사람들에게 묻고, 고성 사람들은 회양 사람들에게 묻고, 이런 식으로 말이 전해져서 그만 양반 집안으로 추대가 된 것입니다. 요거를 또 노렸을 수도 있어요. 이사를 많이 한 이유가. 그죠? 한 군데 오래 살면은, 전에 어디 살았어요? 라고 할때 대답하기가 애매하잖아. 그죠? 그리고 소인이 명경과에 요행으로 등자하여 승문원에 들어갔다가 정원 지평을 거쳐 대홍녀로서 통정으로 병조 참지와 동부 승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아까 벼슬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 뭐야? 모르겠어, 나도. 뭔 소리인지. 이거는, 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 살필 필요는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봅시다. 명경과 등재 승문원. 노란색만 체크한다면, 명경과라고 하는 것은 경전. 책으로 시험을 보는 과거. 등재라는 것은 과거에 급제 하는 거. 승문원은 문서를 바라보던 관점, 맡아보던, 외교 문서를 맡아보던 관점. 정원과 지평은 정육품, 정오품. 그러니까 이거는 승진을 한 거죠, 이렇게. 대홍녀는 예조. 그러고 보니까는 경전, 외교 문서, 예조 해가지고 예법을 다루는 일 또는 문서를 다루는 일들을 주로 했네요, 그죠? 다음에, 아, 병조, 정삼품. 야, 육품, 오품, 삼품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승정원의 정삼품까지 올라가네요. 동부승지까지 갔으니까요. 동부승지면 임금의 측근 아닌가? 그 정도까지 상당히 높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참, 아, 난 이게 한자가 많으면 좀 답답하긴 해. 어느 날 문득 인욕은 절제하기 어렵고, 인욕이라는 건 인간의 욕심, 어떤 권력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 월은, 보름달은 금방 기울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벼슬에 연연하다가는 귀신이 노하고 사람이 시기해. 그래서 낭패가 될것 같아. 낭패가 된다는 건 뭐야? 그렇지, 신분이 발각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박수 칠때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급류 용태, 상승세가 있을 때 용기 있게 벼슬에서 물러나다. 그렇지, 뭐 박수 칠때 떠나다. 뭐 이런 거죠. 지금은 홍진에, 홍진이라는 건 붉은 먼지. 붉은 먼지는 뭐야? 속세, 내지는 세속, 기타 등등이에요. 일보, 한 걸음도 내딛지 않고 전원, 자연에서, 여기 고성 땅을 얘기하겠네요. 성운을 노래하며 지내고 있지요. 자, 우리가 요런 단어는 알 거고요. 그죠? 요거는 고성이다라고 봐야 될 거야. 자연 그러기보다는. 하여튼 간에 뭐 속세에서 떨어진 공간.
숨어 사는 공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들 오형제와 딸 형제도 다 양반집과 혼인을 하였으며, 이거 완전 세탁이 끝났다, 이거는, 그지? 세탁이 완전히 끝났어. 집의 전후 좌우가 모두 연척이 산답니다. 연척이라고 하는 것은 인척,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들이 삽니다. 그러니 전부 뭐 처가가 집안들이 양반들이 쫙 주변에 사니 거기는 완전히 양반촌이 된 거지. 양반촌 안에 우리 집이 가운데 딱 들어가 있으니 나도 당연히 양반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큰아이는 문과에 급제하여 시방 은유론에 가 있고, 둘째는 학행 공부를 열심히 하여 도천을 받았으며, 도천을 받았다는 건 추천을 받았다는 거야. 그 능천봉을 제수받고 행공은 하지 않았으며, 그가 공무는 집행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능천봉으로 제수를 받긴 했지만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야. 그 다음도 다음이니까 셋째가 되겠네요. 셋째는 지금 성균관, 성균관 그럼 뭐야? 대학이죠.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소인은 이제 나이 70이 넘어 자손이 만당하였으며, 만당하다는 건 집안에 그득하다. 한마디로 한 가정을 제대로 꾸린 거죠. 해마다 곡수가 만섬이고 매일 쓰는 돈이 천전이지요. 와, 만섬의 쌀이 지금 뭐야? 해마다 곡식으로 그다음에 매일 천전씩 쓴대. 천전이면 얼마지? 글쎄 모르겠네. 암튼간에 엄청난 돈을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자신의 분수를 생각하고 힘을 헤아려 볼때 어찌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겠습니까마는, 아직 상전의 은혜를 갚지 못하고 자나깨나 마음에 걸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격이 드러나고 있어요. 매양 늘 한번 찾아뵈올까 하더라도 신분이 탄로 날까 두렵고, 어려운 형편을 좀 돕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어떤 방법? 만날 방법이 없어. 한탄하던 터이었지요. 이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이제 하늘이 기회를 주시어 서방님이 이곳에 왕림하였으니 소인은 언제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너에게 보답하고 싶어. 자, 여기까지. 막동의 성격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전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막동이 최순지가 되기까지의 어떤 진안하고 디테일한 과정이 드러나고 있었네요. 서방님을 몇달 만류하고 하찮은 정성이나마 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통 길손으로서, 길손이 뭐야? 그렇지. 나그네로서 갑자기 왔다가 후대를 받게 되면, 한마디로 대접을 받게 되면 주위에 의심을 삽니다. 그러하니 황공하지만 낮에는 가까운 친척이라고 행세를 하고, 이때 가까운 친척이라고 행세한다는 건 자기 자신의 나이가 70이야. 근데 송생은 20대 젊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구 맞먹을 수는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된 70대인 막동이에게 할아버지 내지는 삼촌 내지는 아저씨 뭐 이런 호칭을 붙여야겠지.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소인의 가문을 빛내주시고, 밤에는 노주, 노비와 주인 간의 관계로 돌아가.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고 나는 70 먹었지만 종이었으니까 종이야. 함으로써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을 너그러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송생이 컬 하고 응낙을 합니다. 왜? 이거는 상황이 그래. 상황이 그거 안 돼! 라고 하긴 좀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너는 종이니까 무조건 종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앞에서 송생은 또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잖아. 그러니 당시의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여기서 요 송생의 반응을 볼때 막동의 요 말은 옛주인에게 예의를 갖추는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일종의 압박과 회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송생이 인정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은 벌써 새벽이었다. 그만큼 시간이 경과가 됐고 장면이 바뀐 거예요. 승지자재와 문생들이 연이어 들어와 문안을 드리는 것이었다. 간밤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구나. 자, 이렇게 이 자제들하고 그 다음에 문생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공인을 받는 거죠. 주위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함으로써 의심을 덜고자 하는 거예요. 마침 잠은 잘 오지 않고 송생의 집안 내력을 들어보았더니 바로 나의 재종질이 아니겠느냐? 재종질? 육촌 형제의 아들, 거의 뭐 사돈의 팔촌급이라고 보면 돼요. 먼 친척이야. 누군지도 몰라, 솔직히 요즘은. 세계가 소상하여 의심할 바가 없더구나. 내가 전에 서울에 있을 적에 저희 아버지와 함께 놀고 글도 같이 읽고 하여 정이 동기지간, 즉 형제 사이의 관계 못지 않았더니라. 그이후 4, 50년 사이에 불행히도 세상을 떠나시고 겸하여 길도 멀어 소식마저 돈절되어 끊어져 하나 남은 아들이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몰랐더니라. 이제 상봉을 하고 보니 나의 감회가 실로 간절하구나. 자제들도 모두 반가워하고 형님 동생하게 되었다. 종의 자식들인데. 최승진은 송생을 이끌고 산의 정자와 물가의 누대, 나무숲 대밭 사이에서 풍악으로 날을 보내고 시주로 일과를 삼아 시를 쓰고 술을 마시고 한 달포를 지냈다. 한달 조금 넘는 시간을 지냈다. 진짜 여유를 부렸네요. 송생이 그만 돌아가려고 하자 최승지가 만냥의 돈을 드리겠으니 이건 뭐 은혜를 갚겠다라는 뜻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뇌물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기타 등등이에요. 전장과 주택을 마련하시고 주택은 집이고요. 전장이라는 건 논과 밭이에요. 가까운 일가끼리 나누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본다면 양반인 송생이 노비인 최승지 또는 막동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봐야 돼요. 일종의 신분제가 동요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송생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수레와 말에 짐을 잔뜩 싣고 먼 길을 빛나게 회정 돌아왔다. 논밭을 사고 집을 장만하여 졸지에 부자가 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송반궁도 우구복의 전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개 부분. 결국 뭡니까? 막동이 송생을 대접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필 것이 있다면 조선 후기 사회제도의 어떤 변화예요. 변화를 본다면, 자, 이거요. 막동은 도망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획한 바가 있었다. 결단코 남의 종노릇하는 신세로는 전락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종인, 천민 중에 천민인 종인 막동이도 인간의 어떤 모든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존엄성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민중들의 의식이 매우 많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양 한번 찾아가 볼까 탄로날 것이 두렵고,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민중들의 의식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은 매우 중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탄로가 나면은 법의 처벌은 매우 가혹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에는 연척간에 행세하고 소인의 감을 빛내주시고 밤에는 노주관으로 돌아가 명분을 발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게 만약에 조선 후기 사회가 신분 제도가 확고하고 변동이 없는 시대라고 한다면 이 최승지 즉 막동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겠죠. 분명 이건 송생과 최승지와 송생의 관계가 어때요? 역전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도 당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송생은 뭐 합니까? 그러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오케이 합니다. 이 말은 노비였던 막동의 현재 지위 최승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신분제가 완전히 붕괴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신분제의 붕괴는 중세 봉건사회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송반궁도 우구복, 다른 이름은 구복막동, 발단 부분, 막동이 도망하는 장면과 전개 부분, 송생과 막동이 만나서, 자, 만나고 보니까 막동이 최승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최승지, 즉, 막동의 도움으로 송생이 불을 얻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